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사연. 연인 사이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걸까요?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연애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두 사람의 감정이 자로잰 것처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? 작든 크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을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여자 앞에서 항상 싸우면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고 더 많이 좋아해주면서 을이 되어주는 남자나 카리스마 있게 딱딱 다 리드하면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줄 아는 매력있는 갑이 되는 남자 중 걸러야 될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. 진짜 걸러야 될 남자는 자기가 갑이 되었을 때,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려는 남자예요. 을이 되면,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게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. 내가 이러다 버림받으면 어떡하지?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? 나 얘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? 날 질려하면 어떡하지? 좋은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을이 된 사람들도 조금 좋은 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일어나지도 않는 애인이 날 떠나는 상상을 굳이 먼저 해버려서 지금 행복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직접 친절하게 만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거든요. 물론 너무 좋아하면 그만큼 너무 잃기 싫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. 하지만 그 걱정이 과해져서 오히려 지금의 행복마저 해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마세요.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